택시 승강장에서 잠두봉 세착장 위셸 레스토랑 포인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익숙한 곳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오늘 황사 온다고 그랬는데 황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고요. 미세먼지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잠두봉 포인트입니다. 네. 아무도 안 나오셨으면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저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젊은 조사님들이 이렇게 출조를 하셨네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까마귀 달아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조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나오셨네요. 지금 보니까 장비를 보니까 지금 이게 경질 때? 네. 연질 때. 연질 때? 네. 연질 때로 하셨고. 네. 로드는 지금 이게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고요. 유정낚시 건데. 유정낚시? 네. 초보들한테 가장 추천 많이 하는 거.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리고 릴은? 릴은 다이아 캐스트 다이아 거고요. 다이아 거? 네. 크로스 캐스트 5000번. 지금 합사 감으셨는데. 네. 합사는 3호줄. 3호줄 감고 네. 몇 메다 정도 감으셨어요? 300m 국산 걸로 좀 싸게 감았습니다. 300m 감았으면은 그러면 릴하고 합사 줄까지 해서 한 95,000원. 95,000원에다가 네. 8만원이면 거의 20만원 범위 20만원 안 되게 장만하셨네. 그렇죠. 네. 아, 굉장히 이 실용적으로 장만하셨네요. 아이, 돈이 없는 직장이다 보니. 아, 그러면은 이렇게 가끔 이쪽 포인트는 나오세요? 여기 잠두봉 포인트? 여기 처음 왔어요. 항상 저희는 반포 갔었거든요. 아, 반포 포인트 다니세요? 네, 세비섬 가고 작년에 좀 손맛 좀 봐서. 거기 세비섬은 입질이 어때요? 거기도 씨알, 거기는 큰 게 없어서 좀 씨알이 작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입질이 확 오진 않는데. 예. 그래도 장어 입질하고 메기 입질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요. 입질이 네, 보이긴 해요. 메기도 올라오고. 네, 메기는 메기 밭. 거기. 아, 메기 밭이에요? 네, 메기 밭. 야, 그러면 손맛은 네. 뭐 가면 꽁은 안 치겠네요. 네, 꽝은 안 치죠. 네. 거기 뭐 저번에 강준치를 하나 올렸는데 네. 강준치가 한 5자? 5자 이상. 5자 정도. 네. 그 정도면은 뭐 손맛이 뭐 어제 아줌마가 가면서 갈치냐고 그러더라고. 한강에서 갈치를 잡았냐고. 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시구나. 그럼 미끼는? 미끼는 저희 까마귀 써요. 까막지렁이 지금 어디서 구하셨어요? 대형제 까마귀 어디서 구했냐? 인근 저희 동호회 낚시방 사장님한테 섭외를 했어요. 어느 동호회? 그 비땡 낚시방. 비수. 네네. 비수. 네네. 비수. 비수구나. 아, 비수 유명한. 야, 우리 조사님들 봄 되니까 이제 나오시고 정말 반갑습니다. 또 핑크로 하셨네 또. 핑크 아니겠습니까? 야, 멋집니다. 보통 까막지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안, 약간 거뭇하죠? 거뭇으로 네. 하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은 좀 물른 것 같은데, 네. 이게 조금 굶기고 그러면은, 네. 이게 줄이 나오더라고요. 까만색으로. 라인이? 네. 까만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는 까막지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굵기도 괜찮고, 네. 저기 바늘은 몇 호 쓰세요? 바늘은 저희가 운하기 봄에 쓰는 거? 봄에 쓰는 운하기? 이거
아~ 처음 뽑았는데 음악이 5호. 5호. 네. 이거 봄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오, 좋네. 여기다가 딱 까맣 끼우면은, 네. 어, 오늘 한번 올리는 거 보여주시죠.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기대하겠습니다. 저 네. 기다리겠습니다. 올라올 때까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까막지렁이 달아서 던졌습니다. 아, 이거 거의 뭐 희망고문 수준인데요. 조사님들, 아, 지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시원시원하게 한번 올림도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8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입질이 어르신 말씀처럼 입질이 오기 시작하고 입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젊은 조사님들도 입질을 받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열심히 밥을 지렁이를 갈아서 던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 않겠지? 괜찮지? 조사님들도 지금 열심히, 아, 분위기 좋습니다. 어, 대가 정말 저렴하고 실용적인 대를 활용하고 계신 조사님들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이 핑크 조사님은 이렇게 해서 정석으로 교각적으로 한 대, 그다음에 정면으로 한 대 이렇게 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오면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올라오는 장면 있으면 제대로 생중계보다 더 또렷하게 제가 중계를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뭐 메뉴가 더 화려합니다. 이렇게 국도 바뀌었고요. 아,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잠두봉 삼척장 한식 뷔페 6,000원짜리 정말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시식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수피싱 멤버들 방금 접고 들어가셨고요. 다음에 또 뵙기로 했습니다. 뭐 아직 물이 차서 그런지 입질이 이렇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까막지렁이를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자전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집에까지 끌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아...